이 시간에는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벌. 죄와 벌을 보통 분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어떻게? 벌을 줘. 자, 정부가 있으면 법이 있어. 그렇죠? 근데 누가 법을 어기면 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징벌로 벌을 준다.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해서 사형이면 사형이고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이고 이제 그 죄의 형량에 따라서 벌을 주게 돼 있어. 그 정부에서 벌을 주면 죄인은 그 벌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에서도 이런 식일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죄와 벌의 시스템은 어떤 경우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짜놓는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이 정부가 하늘 정부야. 아시겠죠? 하늘 정부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벌을 줄까? 그렇게 되면 하늘 정부도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하늘 정부에서 죄인을 벌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질문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동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들어놓고 다 인정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면 벌 준다. 라고 또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분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라 그래 놓고.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생각 속에는 이율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의 내면에서는,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일관하게 흘러갈 수가 없고 자꾸 조건적과 부딪혀.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일관하면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제 이 일관성이 생겨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 힘이 바로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 말을 잘 보면, 여러분, 우리 하늘 정부와 이 지금 현재 이 세상 정부와의 차이가 딱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법을 정하는 거예요? 정상인으로 보고, 정상적인 국민은 정상인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정상인이 지켜야 될 법.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뭐예요? 안 지키면 죄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 정부는 국민을 뭐로 보고? 정상인으로 보고 법을 만들었어요. 하늘 정부는 어때요? 하늘 정부는 우리 인간을 정상인으로 봅니까? 정상인으로 안 보죠. 그렇죠? 하늘 정부는 우리를 무엇으로 봐요? 예, 네, 이미 죄인으로 봐. 죄 지은 사람으로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을 뭘로 봐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고 법을 주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생명을 거부하고 무슨 자가 돼 있어 지금? 죽은 자가 돼 있어. 그래서 생명을 거부한 죄인이 돼 있어. 죽은 자가 돼 있어. 예. 네. 자, 그러면 자, 하늘 정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예? 네?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어. 아시겠죠? 살려. 왜? 하늘 정부에서는 이 세상 사람이 다 죽은 자야. 지금 급해. 하나님이 살려야 돼. 그래서 살려서 구원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하늘 정부에서 법이란 건 뭐예요? 하늘 정부에서 우리 그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법이 뭐예요, 법? 예? 너희를, 어떻게, 꼭
살리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정부에서 주는 법은 다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늘 정부에서 주는 법은 뭐예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인데 무슨 약속?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줘서 살리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을 몽땅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아주 많아. 거기에는 성소법, 제사법, 뭐 이런 법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요약해가지고 열 가지 제목을 붙이면 그게 열 가지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이 됐는데.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무엇의 돌판이라고 불렀다?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렀다. 지난 시간 했죠. 신명기 9장 9절을 보면 그 십계명은 그게 명령이기보다는 약속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십계명, 그 율법이 약속이요? 제가 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주 딱 깨달음을 받던데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고 내 말 잘 들으면 붙여준다가 아니야. 내 말 잘 들으면 너를 나 포도나무에 연결시켜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국물도 없다.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너희 필요한 것을 해주겠다는 뭐요? 약속이다.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세상의 체계와 하늘의 체계를 자꾸 뭐예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체계, 즉 무조건적 사랑의 체계를 이 세상에 조건적 체계로 그 무조건적 체계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나면 성경이 점점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속이 후련하고 성경 볼 때마다 기쁘고 그래요. 특히 구약 성경. 자, 그러니까, 하늘 정부에서, 인간을 볼 때는 전부 뭐예요? 비정상인이야. 그렇죠? 비정상인을 뭐라 그래? 죄인이야. 그 죄인은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사망이야.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무슨 자라고 부른다? 죽은 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죽어서 죽어버리는 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결국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런 저런 이유로 결국 죽고 만다. 장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영생이 없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죄인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요즘 말로 보면 결국 우리는 뭐요? 사형수로 태어나서 사형수로 살다가 사형수도 금방 안 죽여요. 그렇죠? 사형수도 10년, 20년 있다가 사형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형수로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야 사형수지 뭐, 우리가 뭐, 살다가 내가 60에 죽을지,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형수도 자기 죽을 때 몰라요. 그렇죠? 그래, 죽으면 뭐, 흑되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은 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무슨 약속이요? 너희가 사형수인데 너희가 사형받아야 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미 대신 뭐예요? 사형시켰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그걸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너무 그 왜 못 믿어요 사람들은? 황당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철저히 무조건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고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수가 돼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뭐예요? 죽기 전에 구원해내야 돼요. 그건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다 정상인데 뭐 그 사형수라는 게 뭐요? 정상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하여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그걸 이제 제자들도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자기들을 사형수 상태에서 어떻게 영생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맨날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하다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김샜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나타나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한마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형수로 보고 내가 사형수로서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그런데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그게 너무 뭐요? 너무 황당한 생각이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자,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황당하리만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당한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도와줘야 우리는 아하, 저 십자가를 보니까 우리가 사형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잖아요. 뺏겼잖아. 누구한테? 사단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사형시킨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 지난 시간에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말 참 멋진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라고요? 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저급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사형수기 때문에, 사형수의 신분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기 위하여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고서는 그래서 십계명은 그렇게 구원하겠다는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하시고서 우리가 받은 계명은 무슨 계명이요? 세계명이다. 세계명은 이제 우리를 어디까지 회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꽉 찬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너희는 어떻게 하고만 있으면 된다? 포도나무에 계속, 나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는 한 나는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믿어달라 이거예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거 취소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만났던 3년 반 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예수님을 한번, 그 당시에는 성경 있어봐야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해보자. 공부 탁 해보니까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탁 성경에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 예언이 탁 되어 있어. 그리고 모세 율법도 탁 공부해보니까 다 그게 다 누구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자, 성경을 상고하라. 깊이 연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모든 그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나, 예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을 다 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다시 구약 성경을 공부를 쫙 해보니까 와, 이것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자기들과 3년 반을 함께 했던 예수님이 다 이때 오실 것이라고 다 그대로 뭐예요? 예언이 돼 있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막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와 맞네 진짜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예요? 아 우리가 함께 했던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실제로 뭐예요? 하셨구나. 아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뭐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은 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은 거야. 응? 그게 오순절에 주신 성령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 이웃 국가 그리스, 예, 뭐 다 댕기면서 뭐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있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로마인들을 위해서, 터키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도,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피 흘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우리 가자! 이렇게 돼서 고기잡이가 고기잡이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데 이제 탈북을 해서 일단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느 루트로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올 건지 또는 미국으로 들어갈 건지 그걸 이제 다 탐색전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럴 동안에 이제 중국에 머무는 시간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탈북자들을 노려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탈북자를 만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그냥 대개는 이제 그런 선교사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니까 우리를 고발은 할 리는 뭐예요? 없다. 그래서 그냥 도움만 받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공부 좀 하다가 그러고 마는데 그 탈북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 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선교사님, 그러면 김정은 동지도 구원을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와! 그런데 김정은 동지는 모르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 이야! 그래서 어떤 탈북자들이 있냐고 하면, 저는 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대. 왜? 우리 가족들이라도 이걸 알게 해야 된대, 이거야. 그래서 돌아간대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대. 이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 받은 사람들이요. 예. 이거 이제 목숨, 뭐, 왜? 죽어봐야, 북한으로 돌아가서 죽어봐야 뭐예요? 천국인데. 그렇잖아. 그래서 북한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이거를 가르치는데 가족, 세상의 가족들이 고발을 해서 결국 사형으로, 결국 수용소로 가는 탈북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목숨이 아깝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탁 성령이 오는 거, 이걸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정말 기뻐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는 죄와 벌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사형수로서 이 지구라는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몸은 이 감옥, 지구라는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지구 바깥에 하늘에 있는 상태를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몸에는 아직도 암 세포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암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해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리셨으니 너희가 무엇으로?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이미 뭐요? 받은 것이라.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지만은 너희의 몸은 아직도 대한민국 땅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예. 네. 자기 아들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켜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의 하늘나라에 함께 뭐예요?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중에,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었더라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앉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 속초 뉴스타트 센터에 지금 앉아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디에 앉아 있어?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없이는 이거 어떻게 믿어요? 나 이해 못하겠어. 아, 지금 말이야, 내가, 속초 이상구 박사 뉴스 센터에 앉았는데, 나보고 뭐 어디에 앉히셨다고?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보고서, 우리가, 우리 하늘에 앉았나?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책이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책이에요. 성령이 오면 와. 자, 그럼 이제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이 아직도 오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가긴 간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그 뉴질랜드 트레킹 간 얘기를 제가 너무 자주 하는데 이 얘기는 아무리 써먹어도 지겹지 않은 비유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예. 우리 아주 사람 좋은 동서가 사업을 하다가 대박을 터뜨렸어. 그래서 형님, 그렇게 평생에 꼭 가고 싶다던 뉴질랜드 트레킹을 가십시다. 제가 다 스폰 하겠습니다. 요즘 그 스폰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현대식 한국식으로 바꾸면 그게 뭐게? 그게 스폰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구는 동서한테 그동안 뭐 해준 거 하나도 없어. 하지 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동서가 형님 뉴질랜드 트레킹 제가 스폰하고. 와, 저는 그 꿈에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 후에 여행사에서 저한테 카톡으로 온 거예요. 조강원님이 모든 여행비를 뭐예요? 여행을 등록하고 완불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와! 완전히 집을 다 됐어. 이제 틀림없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벌써 뉴질랜드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아직도 지구상에 살고 있어도 내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 거기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요. 보장이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확정이 딱 됐어. 그 확정되고부터, 나는 거기 가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4박 5일 트레킹을 할 거야. 그러면 내 체력이, 거기 가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력을 기쁜 마음으로 체력을 기를 거예요, 안 기를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체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거기 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예요? 체력 단련하자. 그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법은 뭐예요? 체력 단련을 일단 열심히 해봐. 그래서 체력 테스트를 해보고, 그 트래킹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트래킹에 가도록 허락하지. 우리 동서가 그랬다면, 여러분, 기쁘게 트레킹할까? 체력 단련할까? 아니죠. 그건 꼭 구걸하는 거 같고, 더러워 죽겠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가고 싶으니까 뭐예요? 할 수 없이 체력 단련해야지. 지금 그게 이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마인드라, 이 말이에요. 특히 안식일 교회 마인드가. 아시겠죠? 그거는, 그런 것은 아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이미 완불되었다. 나는 이미 받아들여졌어. 이미 나는 그게 이미 등록이 되었다. 라는 믿음 없이 하는 체력 단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체력 단련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체력 단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체력이 훨씬 더 빨리 단련이 되고 가장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이 내가 체력 단련을 충분히 하고 나면 뉴질랜드에 등록시켜 주겠다. 그러면 더러웠어, 정말. 죽으나, 뭐요? 사나 체력 단련해가지고, 이 정도면 붙을까? 이제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그 뉴질랜드 갈 때까지의 그 이상구의 삶은 속초도 좋지만 내 마음은 뉴질랜드에 가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컴퓨터에서 뉴질랜드 찾아보고 사진도 보고 여기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체력 단련을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갈 자격을 얻기 위하여 체력 단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 같은 놈도 뉴질랜드에 이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구나 하면서 하는 체력 단련은 그 효력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인간으로서 지금 암 환자가 돼서 지금 약이 아직도 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앉아 있어?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믿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여튼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 시간만 돼서 박사님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성경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성령 받기 좀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꾸 그런 게 보여. 그러면 질문도 한번 써내서 보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순간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야.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뭐 성경은 무슨 성경은 맨날 조건적으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런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아시겠죠? 성경물은 하나도 몰라. 그런데 뭐 어떡하다 보면 벌써 와 이러고 있어. 그거는 성령이 아닌 다른 이상한 영의 작용일 가능성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 정부가 주는 법이라는 것은 그건 명령이 아닌 뭐예요? 약속일 수밖에 없어. 약속일 수밖에 없어. 왜? 너희들 사형수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야.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면 그 사형수로서 내가 감방에서 살고 있지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자,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남은 여생들을 살아가라는 거죠. 정말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이럴 때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형수다, 사형수였다. 사형수였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벌 때문에 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뭐예요? 사형이요, 사망이야,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그 사형수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눈을 탁 감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탁 죽었다. 옛날에는 이런 소리 하기가 좀 무섭더라고. 왜 이런 괜히 쓸데없이 이런 소리 해놓으면 뭐요? 또 재수 없이 실제로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런 소리 하는 게 자유로워. 뭐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재수 없이, 우리는 이제 재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렇죠? 재수는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그건 악령들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수 따위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상구가 옛날에 뭐예요? 부적을 찢으면 재수 없이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들이 다 악령들이다. 이제는 그런 소위 무속적, 미신적 생각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 이제, 내일 교통사고 나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이상구가 딱 죽는 순간부터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상구에게 존재해야 안 해요? 이상구가 죽어서도 맨날 시계 보고, 아, 나 죽은 지 벌써 1년 됐네. 아, 나 지겹네, 이거.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는 남편이 죽은 지가 1년이 되지만, 나는 1년이고 10년이고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를 알아 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가 죽은 지 20년 후에 2039년 5월 19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이상구가 죽은 지 뭐 딱 20년이다. 그러면 이상구 예수님이 2039년 5월 19일 날 오셨다. 그럴 때 이상구에게는 그게 20년 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자 말자 예수님이 와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죽어도. 아이고, 난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저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보, 하늘나라에서 보자. 죽었다 말이다. 그 딱 죽는 순간에 눈을 딱 뜨니까 예수님 오셨어. 나는 부활했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안 된 거는 우리 집 사람한테는 그게 20년으로서 참으로 힘든 기간이 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구는 이제, 마누라로부터 또 완전한 해방을.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다
지나갈 일들이야. 모든 것은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실 것은, 참 내가 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우리를 정상인으로 보고 그 법을 안 지키면 벌을 정부에서 주지만, 하나님이 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벌은 있어 없어요? 없어. 이미 우리 벌 받았어.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우리는 이미 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벌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니까 죄 자체가 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죄 자체가 뭡니까? 제가 설명 들었잖아요. 죄라는 것은 뭐다? 그렇죠. 조건적 생각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적으로 태어났으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스트레스 속에 스트레스 주고 막 받으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벌이야. 그러니까 죄 그 자체가 뭐예요? 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죄라는 말과 벌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 받는다고도 표현했습니까? 죄 받는다고도.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 개념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사망으로 가버린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그 죄의 결과 어디가 있어? 생명을 떠나서 어디가 있어? 사망에 가 있어. 그 사망에 있는 게 벌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로 인한 벌, 죄 때문에 받은 내가 자초한 벌을, 벌로부터, 그 사형수라는 벌로부터, 그 사형수라는 선고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선고로부터 나는 뭐예요? 드디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딱 사람들을 보고, 다 조사해보고, 너는 구원, 너는 사형, 너는 지옥,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아, 나는 사형수였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구나.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절대 죄와 벌을 분리해서, 이 세상에서는 죄와 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와 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을 내일 아침에, 아침 시간에 들어서 보여드리겠지만,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를 뭐요? 떠났어. 그 죄요 아니요? 죄요. 아버지 떠났어. 그럼 그게 벌이요 아니요? 벌이지. 아버지는 당자를 벌하지 않아. 벌써 둘째 놈이 아버지한테 와서, 나한테 돌아올 상속이 있으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어떻게? 간 것부터가 이제 죽음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술 퍼먹고, 그렇게 사는 것도 뭐요? 벌이야. 그게 죄면서 동시에 뭐요? 벌이야. 그래가지고 몸 다 버렸어. 간 다 나빠졌어. 근데 그거 뭐,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기분 좋게 즐겁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해서 그게 벌이 아닌 게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까 죄인은 그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사는 삶 자체가 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아요, 몰라요. 이 자식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 이제 그때 너 그동안 죄 지었으니까, 벌 좀 받고, 내가 아들로 삼아주겠다.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벌로부터,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한다면은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를, 그 탕자를 어떻게, 그 벌로부터 받아,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여서 아들로 삼아준다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빠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 실컷 일부러 벌 줘서 고생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와 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재정리를 다시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이 더 평화로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분노.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분노가 그런 안타까움이라면, 조건적으로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조건적으로 벌 주시지도 않죠. 그렇죠. 벌이란 건 결국 내가 열받아서 주는 게 벌인데, 이 세상에서.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것을 못 떠나게 아무리 말려도 결국 떠났어. 벌 받았어. 다시 돌아올 때는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래 어서 오너라. 그래서 저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먼저 보고 가서 아들은 뭐 폼 잡는데 아버지가 먼저 어떻게 그 더러운 냄새 나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목에다가 못 보라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너 이제 돌아왔구나.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끝이야. 그럴 때 이제 아들은 와, 우리 아빠가 이런 아빠였구나.
아들은 아빠가 그런 아빠일 줄을 모르고 연습했습니다. 연습. 무슨 연습? 회개 연습.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아버지 아들로 삼아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송하니까 일꾼 중에 하나로도 취직만 시켜주셔도 됩니다.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 정도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황당할 만큼 그대로 그냥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대로 뭐야 가락질 끼우. 가락질 끼운다는 게 뭐예요? 반지. 가문입니다. 가문. 가문. 이 아들, 이놈은 누구누구 가문이다. 가락질 끼운다.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가락질을 끼운, 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뉴질랜드보다 100배, 1000보다 1000배로 더 좋은 하늘나라를 다 완부를 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기꺼이 체력 단련을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체력 단련을 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확실히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이지만 정말 시간 나는 대로 그 좋은 하늘나라를 상상하면서 유전자가 켜지면서 더욱더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늘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